반갑습니다. 단기생용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무한반복 FAQ 12 1강을 통해서 궁금한 게 좀 많이 해결됐나요? 혼란스러운 게 많이 좀 없어졌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 주로 제가 집중할 건 바로 뭐냐면 환경윤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윤리는요, 공부를 해도 해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공부를 해도 해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왜 혼란을 겪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명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개념들 간의 연결관계라든지 각 사상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이 FAQ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가장 어려워하는 환경윤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부터 생태중심주의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이건 수특 분석에서 한쪽 페이지에 칸트는 동물을 수단화하는 건 인정되는가? 예.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에서 레거는 동물의 수단화는 안 되는가? 예. 선생님, 둘 다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는데 칸트는 수단화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레거는 수단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좀만 어려우면 아 혼란스러워요. 혼세대망이 출연하였습니다. 이러잖아요. 일단 그럼 둘의 입장부터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환경윤리를 할 때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삼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상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세 번째, 추가적으로 보호의 대상,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있는지, 요걸 이제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칸트 같은 경우에, 자, 칸트 같은 경우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인간까지도. 이 사람의 사상은 뭐에 기반하고 있어요? 의무론에 기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를 보호해야 됩니다. 직접적 고려의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안 지니고 있잖아요. 즉 도덕적 고려의 대상,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은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레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동물 중에서도 어디로 한정시입니까? 성장한 포유류까지로 한정을 합니다. 성장한 포유류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데 레건도 어떤 입장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무론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요. 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동물까지로 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칸트와 레건의 공통점은 동물이 둘 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칸트는 이러한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라는 걸 인정하는데 레거는 동물의 수단화를 반대해요. 아니 선생님, 둘 다 도덕적 배려 대상으로서 동물을 포함하는데 한쪽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쪽은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 똑같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또는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이게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방법과 원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고려 대상이나 도덕적 배려 대상을 인정하는 범위는 동일할 수 있지만 이 방법과 원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런 입장입니다. 인간을 동시에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존재는 그냥 수단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이 동식물의 배려 방법은 이겁니다. 잔인한 대우가 안 된다. 즉 우리가 동물과 식물, 무생물을 함부로 해치거나 잔인하게 대우하면 인간도 잔인하게 대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잔인한 대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건은 어떤 입장이냐면 여러분 동물인데 레건이 처음에 성장한 포유류까지가 삶의 주체고 이들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미국에 있던 닭 키우는 사람이 있죠. 가금류 농장이라고 그럽니다. 칠면조 키우는 농장 사장들이 매우 기뻐한 거예요. 농장 주인들이 그래 우린 성장한 포유류를
도살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 우리가 포유류를 기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금류, 조류를 기르니까 우리는 공장식 축산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레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보들아. 내가 최소한 성장한 포유류를 도덕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장한 포유류와 성장하지 않은 포유류를 구분하는 경계가 무의미하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은 포유류라고 생각해서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공장식 축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장한 포유류일지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한 포유류가 아닌 동물들을 수단으로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성장한 포유류까지도 자연적으로 수단으로 대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만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거잖아. 아, 30분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잠자다 보면 1시간이 흘러가. 아, 이왕 잔 거 더 자자. 오늘은 그냥 굿슬립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한 포유류가 아닌 동물들을 수단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한 포유류까지도 수단화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수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든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든 대상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 방법과 원칙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과 원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싱어가 얘기하는 도덕적 고려의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가끔씩 이런 선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FAQ 12에 있는데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익관심을 갖는 존재의 모든 존재의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슈바이처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싱어 동물 들어가죠. 그 다음 슈바이처도 동물 들어가죠. 그러면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싱어가 아니 슈바이처가 왜 못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이 도덕적 고려의 방식은 이익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즉 쾌락은 증진시키고 고통은 감소해야 된다는 원칙을 적용해버리면 쾌고 감수 능력을 없는 존재는 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뭘 추구합니까? 생명의 외경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떤 동물이 죽는 게 더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그렇다면 죽여주는 게 더 낫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고통받더라도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동일하다고 해서 도덕적 배려의 방식과 원칙에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 배려의 방식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잔인한 대우. 를 하지 말자. 즉 함부로 파괴하거나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도덕적 배려의 원칙인 거. 레거는 도덕적 배려도 수단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따라서 칸트는 동물의 수단화를 인정할 수 있지만 레거는 반대한다. 왜 그래요? 도덕적 배려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테일러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인간, 동물, 식물, 생명체까지지만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갖잖아요. 생명공동체란 뭐라 했습니까?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로 구성된 생명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인정해요. 근데 이 테일러는 불간섭의 의무가 바로 뭡니까? 인위적으로 조작, 개조, 통제하지 말자는 불간섭의 의무가 배려의 방식인 거지. 아시겠어요? 배려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 레거는 왜 반대하나요? 이것도 이제 한번 작년 모의고사에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번 물어봅니다. 매번 물어봐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 이 FAQ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한테 우리가 어떤 서술의 형태를 구분하자 그랬어요. 서술의 형태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서술의 성격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끝없이 새로운 선지에 대해서 선지가 나올 때마다 혼란을 겪게 된다 그랬어요. 서술의 형태를 구분하면 첫 번째 사실명제가 있고 두 번째 당위명제가 있다. 이걸 잘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명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 소유권의 이전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즉 맞다 아니다 이것만 보여준다 그랬죠.
소유권의 이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이건 사실 명제였어요. 근데 소유권의 이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어야 하는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위 명제라고 그랬죠.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일반적 진술과 상황론적 진술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일반적 진술은 그냥 원칙입니다. 이런 거 있죠. 정의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한가?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선생님, 정의를 침해하는데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해야 되죠. 두 번째,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그 정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중에서도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지만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지만 시민의 불복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정당한가? 나머지 조건들이 안 돼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건 일반적 진술이잖아요. 모든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정의한 법률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라는 일반적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론적 진술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의한 모든 법률은 시민의 불복종이다. 불복종의 대상이다. 부정의한 법률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론적 진술인데 그 정당화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하다. 그러면 인권 유린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일반론적 진술인데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언제나 정당하다. 얘는 뭐였습니까? 상황론적 진술이었어요. 요 사실명제와 당위명제, 일반 진술과 상황적 진술을 잘 구분해라. 두 번째, 여러분, 부정문이 나와요. 부정문이 나오면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따라서 부정문이 나오면 나만의 해석이, 내간의 해석이 정확하다가 아니라 이미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다른 선지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정문이 나오면 자신만의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부정문이 나왔을 때 아 이거 문제 오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봅시다.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 아니다가 부정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생명체보다도가 부정의 대상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본래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가 부정의 대상일 수 있는 겁니다. 즉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택은 나머지 선지와의 관계에서 이 선지의 해석 방향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볼게요.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우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거 되겠죠. 일부 생명체보다는 우월하지만 일부 생명체와는 동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해석은. 자,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선지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가 부정되는 거니까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일부 생명체보다는 우월하지만 일부 생명체와는 동일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레거는 성장한 포유류까지는 동등하고 그 이외의 존재보다는 우월하다고 보는 거니까 레건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이거는 적절합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두 번째는 이거죠.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건 아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모든 생명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우월하지 않다. 우월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명체와 동등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성장한 포유류만 동등하고 나머지 이외 동물보다는 동등하지 않은 거니까 성장한 포유류보다는
성장한 포유류와는 동등하고 나머지 동물보다는 우월하다는 거니까 모든 생명체와 동등하다는 건 레건이 받아들일 수 없겠죠. 즉 이 1의 해석과 2의 해석이 맞는데 이 문제가 출제된 경우를 보면 문제를 보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뭐 기역 니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는데요.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의 해석과 2의 해석이 다 타당할 수 있지만 2의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자 부정문이 나왔다. 그럼 부정문이 나오면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잘 판단해야 되고 항상 이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인간은 모든 생명체와 동등하다. 요렇게 해석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테일러의 자연존중의 4대 의무를 봤더니 자연존중의 4대 의무에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체와 동등한 존재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걸 외우고 있는 거죠. 이걸 외우고 있었으면 아 뭐 인간은 모든 생명체와 본래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걸 부정했으니까 1보다는 2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배운 개념들과 일치 여부나 이 문장이 어떻게 변형돼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험장 가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멍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험장 딱 가면 긴장해가지고요. 여러분 배운 개념들이 머리에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 부정문이다. 강상식이 부정문은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한쪽으로만 해석하지 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야.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지 아니면 이와 연결되는 제시문의 문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해서 신중하게 하자. 사실 앞으로도 이런 중의적 해석의 선지 하나가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2, 3등급으로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관건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서 부정문이 나오면 아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지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조한 걸 시험장만 가면 까먹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앵무새처럼 내가 몇 번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앵무새처럼 몇 번 반복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틀려요.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자,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롤스의 지문이었어요. 근데 롤스의 지문의 선지였는데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들 다 보니까 정답은 분명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원이 부족한 국가 원조의 대상이고 플러스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 즉 자원이 부족한 국가도 원조의 대상이고 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도 원조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 원조의 대상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면 무조건 원조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도 원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거죠. 자원 부족 여부가 뭐가 될 수는 없다? 원조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얘는 문장을 의미 그대로 읽는 거고 얘는 인과관계로 읽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한 여부가 원조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사실은 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가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물론 절대 빈곤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만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그 국가가 민주화가 되어 있다면 민주화가 된다면 절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고 천연자원이 넘쳐나더라도 그 국가의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없다면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즉 자원의 부족 여부가 원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뭡니까? 정치체제가 원조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실 1번보다 2번으로 해석했어야 됐거든요. 왜?
나머지 선지들을 보니까 정답이 분명해. 얘는 1번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2번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포괄 범위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당연히 원조의 대상이고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도 원조의 대상이다. 근데 롤스는 자원의 부족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니까 1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원의 부족 여부가 원조의 기준은 아니다.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여부가 원조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2번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한 해석이 정확하다고 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FAQ 8번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문을 선택지를 해석할 때 부정문이 있다면 부정문은 중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나머지 해석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나머지 선지들 중에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을 정해야 된다. 자, FAQ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왜 인정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올해 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인간, 동물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싱어의 입장이죠. 인간과 동물은 둘 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싱어의 얘기는 이거예요. 따라서 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자. 이게 이제 싱어의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싱어는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건 종차별주의다. 따라서 종차별주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종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종 차별을 안 된다는 건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죠. 동등하게 대우하니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싱어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죠. 아 혼란돼요. 매번 아 혼란돼요. 여기서 혼란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차별주의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못 찾아서 그래요. 종차별이란 이겁니다. 뭐예요? 이익관심을 차별하는 걸 싱어는 종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의 이익관심, 즉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동물의 쾌락과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인간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해도 된다는 게 종차별주의다. 즉 명확하게 보면 싱어는 종차별주의 중에서도 이익관심을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면 종차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익관심을 차별하면 종차별주의가 되고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면 종차별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싱어가 이제 올해 수능 완성에서 싱어의 지문이 나왔는데 그 지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과 동물은 기본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능 완성에 싱어의 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잘못된 오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작년에 뭘 가르쳤냐면 작년에 수특 분석부터 제가 가르쳐서 작년에 수능에 나왔을 때 동일한 대우, 동등한 대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싱어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건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종차별주의란 동등한 대우 동등한 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차별이란 이익관심을 차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권리를 차별하는 게 종차별이 아니고 이익관심을 차별하는 것을 종차별주의라 부르니까 이익관심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싱어는 어떤 입장이냐면, 자, 동일한 대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동일한 대우가 안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등한 대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게 맞지만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문제 제기하고 그랬어요. 강상식 5개념이다. 자, 동일한 대우는 아니다, 사실. 왜? 동일하다는 건 인간과 똑같이 교육권도 주고 자유권도 주고 인간과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건데 똑같이는 아니지만 얘는 뭐예요? 똑같은 방법인 거고 동등한 대우는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야 동등한 대우는 맞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동일한 대우는 안 되지만 동등한 대우는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싱어의 제시문. 싱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자. 이것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평등한 또는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평등하다는 말이 동등하다는 말과 같잖아요. 따라서 제가 동일한 대우 안 되고 동등한 대우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동일한 대우는 되고 동등한 대우, 동일한 대우는 안 되지만 동등한 대우는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수능 완성을 보면 동등한 대우라고 썼다가 동등한 권리라고 썼다가 스스로 수능 완성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분을 지웠어요. 지운 이유가 내용 착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오표를 한번 보세요. 수능 완성해서. 그래서 싱어는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게 바로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는 거다. 따라서 종차별이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익관심을 차별하는 게 종차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일한 대우, 동등한 대우 안 되고 당연히 뭐가 안 되겠습니까? 동일한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없고요. 동등한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싱어는 쾌거 감수 능력을 지녔다는 면에서 동등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의 대상이지만 동일한 대우, 동등한 대우, 동일한 권리,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진 않는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싱어는 감정을 중시하니까 동정과 연민도 중시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싱어는 우리가 동물 중심주의인데 감정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자, 감정이란 그 대상이 갖는 고통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선정할 때 동정과 연민은 도덕적 행위 주체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요 차이를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싱어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도덕적 고려 대상에 고통과 쾌락을 중시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대상 또는 쾌락을 느끼는 대상의 감정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선정할 때는 동정과 연민 등의 감정에 따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떤 동물이 보기에 불쌍하다고 그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떤 동물은 불쌍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한다. 이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중시한다는 건 도덕적 고려 대상의 감정을 중시하는 거지 도덕적 고려 주체나 도덕적 행위 주체의 동정과 연민을 중시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 고려 주체는 뭐에 기반해서 도덕적 대상을 선정해야 되냐면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도덕적 고려 주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인간도 쾌거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물들 중에서도 쾌거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게 도덕적이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쾌거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도 쾌거 감수 능력을 동등하게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 동정을 자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연민을 자아낸다고 해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동정과 연민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싱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쾌락과 고통이라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을 중시하지만 도덕적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도덕적 고려 주체의 측면에서 동정과 연민을 바탕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요. 도덕적 고려 주체의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요새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 TMI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고. Too much information. 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야. Too much question. 너무 질문을 많이 하지 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시험 범위 내에서 고민해야지. 너무 시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라든지 단순한 질문 하지 마라. Too much question과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건 Too much question과 JMT 있잖아요. 존맛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존 MG라는 저는 표현을 씁니다. 존나 멍청한 질문 좀 이런 거 하지 마라. GMG, JMG 존나 멍청한 질문 좀 하지 마라.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해. 작년에도 제가 도덕적 고려 대상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다른 선생님 얘기했는데요. 도덕적 권리란 단어는 레건만 쓸 수 있습니다. 싱어는 도덕적 권리란 단어를 안 쓴대요. 선생님 도덕적 권리는 그러면 레건만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 야 도덕적 지위를 갖는데 도대체 도덕적 권리를 못 가질 수가 있겠는가? 레건이 주로 삶의 주체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나머지 사상가들도 도덕적 권리란 단어를 쓸 수 있다. 동등한 권리란 단어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싱어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생명공동체라는 용어도 당연히 테일러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지금 이제 잘못 가르치는 용어가 지구생명공동체란 단어와 이 생명공동체란 단어를 제대로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명공동체를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레어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명공동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의 저작을 봐도 그렇고요. 테일러는 지구생명공동체와 생명공동체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자, 지구생명공동체는 인간, 동물, 식물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능 특강에 나온 설명을 봐도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생명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구생명공동체는 테일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인간, 동물, 식물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근데 생명공동체는 환경윤리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지구생명공동체 일원이에요. 즉 지구생명공동체의 일원이란 건 맞습니다. 단순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도 맞아요. 인간은 지구생명공동체의 단순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아, 단순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맞는 표현이에요. 뭐가 아닙니까? 지구생명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얘가 지구생명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범위가 뭐예요? 무생물까지 포괄하는 범위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지구 생명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에 포함되니까 지구 생명 공동체 일원이라면 뭐의 일원이 됩니까? 생명 공동체 일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라고요.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 일원이란 표현은 당연히 생명 공동체 일원이란 표현,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에 불과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생명공동체의 지배자라거나 생명공동체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죠.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테일러는 뭐 생명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 고민해 보세요.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인간은 자연 존중의 4대 의무에서 불간섭의 의무가 있어요. 이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그 다음에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변형, 개조, 통제하지 말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테일러가 불간섭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불간섭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 유기체도 들어가겠죠.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자.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변형과 개조와 통제를 하지 말자. 그러면 이 불간섭의 의무에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데 개별 유기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서 뭐의 대상이에요?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태계는 불간섭의 의무가 있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도덕적 뭐의 대상입니까? 배려의 대상이니까 이 생태계는 고유의 선은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고유의 선이 없고 생태계도 고유의 선이 없다. 그래서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라는 영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불과하고 생명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는 간접적 의무로서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은 슈바이처도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다. 자, 동물이다. 그렇죠. 자, 동물 중에 어떤 동물입니까?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이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게 해석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아,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당연히 선생님,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슈바이처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 자, 싱어는 인간, 동물 중에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애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건 슈바이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슈바이처가 내세우는 도덕적 고려의 원칙은 생명의 외경이에요. 그 다음에 싱어가 내세우는 도덕적 고려의 원칙은 이익관심의 평등한 고려입니다.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원칙을 적용해버린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식물은 쾌고감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지워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슈바이처가 생명 외경 사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익관심에 평등한 고려를 하면 당연히 식물이 제외되니까 슈바이처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선생님 여기는 식물을 언급하지 않고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동물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싱어는 또한 생명의 외경입니다. 자, 이익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자, 얘가 겪는 고통과 얘가 겪는 고통의 크기를 같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쾌락의 총합은 늘리고 고통의 총합은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동물이 진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게 계속 살고 있어. 이 동물을 죽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고통을 감소시키는 건 타당한 행위잖아요. 근데 슈바이처의 입장은 어떤 동물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더라도요 생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을 외교하는 게 최고니까. 따라서 포괄 범위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포괄 범위도 그렇고 상황론적 상황을 봐서도 슈바이처는 아무리 어떤 동물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이 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동물이 살았을 때 얻게 될 쾌락의 총량과 살았을 때 얻게 될 고통의 총량을 봤더니 고통의 총량이 더 커요. 그럼 죽여주는 게 낫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평생 다리 하나가 잘리고 눈 하나가 먼 상태로 강아지가 살아가는 게 더 얻게 될 쾌락보다 고통이 크다면 죽여주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슈바이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원칙에 차이가 있으니까 도덕적 고려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건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서술한 게 아니다. 이건 뭘 서술한 거고요? 도덕적 고려의 원칙을 서술한 거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원칙은 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FAQ 7회선가 했었잖아요. 칸트는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지만 잔인한 대우를 금지하는데 레거는 동물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뭐예요? 수단화를 금지한다. 이처럼 도덕적 고려의 방식과 도덕적 배려의 방식 원칙은 차이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총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올해 게시판에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혼란을 겪으면 안 되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선지를 보는 방법, 그다음에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나머지 문제를 푸는 데서도 적용해보고 나머지 기출문제를 푸는 데도 적용해본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선지를 착각해서 선지를 잘못 읽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실수로 틀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이 만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길 바라면서 FAQ 되풀이되는 무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